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형님이 삶의 큰 문제에 부딪혀 크게 마음에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다가 깨어나서 태산 같은 문제가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그는 마음속에 도움을 달라고 절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그 앞에 태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제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라고 말한 이유는 또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산당을 짓고 아세라신 바알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당을 향해서 눈을 들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향해서 도움을 청할 것인가? 아니다. 그것들은 신도 아니고 우상에 불과하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오는 것이므로 야훼만 바라보고 섬기고 믿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 중에서 누구를 향해 바라봐야 도움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우상과 사신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를 바라보겠습니까? 참 하나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우리가 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군중을 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독려해서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모두 다 혼비백산하여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시어든 날 명하사 물으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 아닌다면 물으로 걸어갔다가 빠지면 다시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으로 걸어가니 쩌벅쩌벅 물으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으로 걸은 처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진 광풍이 불어오고 물보라가 베드로의 얼굴을 치니까 그만 예수를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차자 물에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놀라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하니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고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기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마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것이냐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가름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왜 바람을 보았습니까? 똑같은 눈으로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바람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바람을 보면 불안과 공포가 들어와서 물에 빠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도 이부자리 안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낮에도 수없이 시간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고,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큰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악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불의 조합과 저주 절망과 죽음이 꽉 들어찼는데, 죄악의 파도에 우리는 다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고 죄악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가 죄악의 파도에 빠지면서도 파도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내어주시고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름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몸 찢고 피 흘려서 그 대가로서 죄악을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 위를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수양과 도덕도 죄악의 파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파도 위에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속과 더러움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속과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술 주정뱅이도 알코올 중독자도 음란한 자도 방탕한 자도 그곳에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파도에 빠져 들어가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속과 마귀를 이기고 그를 짓밟고 승리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속과 마귀를 짓밟고 파도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발에 기적을 일으켜서 세속과 마귀를 이기고 그 파도 위를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세속과 파도를 가져오지만은 예수님은 이를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속과 마귀의 파도 위를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눈을 예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파도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겉은 멀겋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다 한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스트레스로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병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에 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기가 병든 자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고 수많은 기적적인 약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병의 파도 위를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병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병을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병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 병이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병을 짊어짐으로 형벌을 대신 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죄악의 대가뿐 아니라 질병의 대가도 다 지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치료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병의 대가를 지불하고
병의 심판을 받아서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병의 파도 위로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과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병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병을 바라보면 너는 암이다, 너는 당뇨병이다, 너는 척추 가리에스다, 너는 절름발이다, 너는 못 살아난다, 파도에 음몰되고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귀에 쨍쨍 울리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내가 실로 너희 연약함을 짊어지고 너희 병을 담당하였나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도 병을 짓밟고 병의 파도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더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다 우리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당하여 심판을 당하심으로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부채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청산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하게 죄도 물리치고 병도 물리치고 마귀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청산해버리고 우리는 부채가 없습니다. 마귀가 억지로 죄의 부채를 얻게 젊어지게 하고 세상과 부패를 가져오고 질병과 고통을 우리에게 짊어지우게 할 때 우리가 고분고분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병은 물러갈지어다. 너희 죄악은 물러가라. 너희 세속은 물러가라. 유혹은 물러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너를 멸해버리고 너를 이기셨다.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너를 이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짓밟고 승리로 행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 하나님의 성회 홍고 선교사 한 사람이 홍고에서 선교 생활하다가 병이 들렸었습니다.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간암 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점점 깊어져서 의사들이 이제 퇴원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 따뜻한 봄날 양지편에 그 부인 보고 침대를 좀 내달라 그래서 양지의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그 성경을 수백 번 읽었으나 마음에 큰 감동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성경을 읽는데 전광석화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몽둥이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가슴에 울려 들어왔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가 성령이 마음속에 말씀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병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다. 내가 인간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 그러니 너는 이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사실을 너가 믿느냐? 그 말씀이 영혼을 뒤어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는 병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날 대신 형벌을 받아서 질병을 청산했은즉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병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자가 아닌데 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들어 누워 있습니까? 빨래를 해서 놀고 있는 부인을 보고 여보 여보 이리 오세요. 이 성경 좀 보세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고침을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치료받았습니다. 내 옷을 갖다 주십시오. 부인이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했는데 억지로 옷을 가져오라 해서 옷을 입고 성경을 가지고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비틀비틀하면서 노방에 서서 예수를 전도하고 건강한 사람 저런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 저런 꿈꾸고 믿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점점 나아져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다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질병의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도 질병의 파도 위를 밟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천번이고 만번이고 마음속에 외우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이미 주신 것입니다.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병고침을 받고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고 꾸짖은 것처럼 우리는 물에 빠져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의 물에 빠져 들어갈 필요 없고 세속의 물에 빠져 들어갈 필요가 없고 질병의 물에 빠져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물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조아리고 묵상하고 시인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나는 기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죄악을 이기고 찾아오며 세속과 마귀를 이기고 찾아오며 질병을 이기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적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주와 낭패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주가 얼마나 많고 낭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해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많아요. 나라가 와서도 도와줄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저주와 가난의 파도를 짓밟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은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실천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인이다. 복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웠고 불황의 파도가 치더라도 예수님은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불황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불황의 파도 위를 걸어서 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한 대학의 연구 결과 신앙 활동은 영혼을 살찌게 할 뿐 아니라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조너슨 구르비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성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결과를 과학적 통계로 증명을 했습니다. 즉 그는 연구를 통해 교회 출생률이 2배가 되면 소득이 9.1% 늘어나고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원조를 구하는 구제 요청이 16% 감소하며 이혼율도 4%로 줄어든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주와 낭패의 파도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파도 위를 걸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낭패와 실망한다고 가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도 파도 위로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도움의 손길이 끝나면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도와줘도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스스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주와 가난의 파도 위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칩니다. 다 죽어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난 그 시간부터 심장의 북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70이 넘고 난부터는 하루에도 여러 번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제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즐겁고 기쁠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즐거울까?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파도에 음몰되지 아니하고 파도 위를 걸어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바라보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도 죽었고 죽어도 죽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파도가 들어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파도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을 짓밟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따라 말씀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그냥 장식품으로 목에 달거나 벽에 붙여놓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나 깨나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사망의 파도를 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에게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죄를 이기는 권능, 세상을 이기는 권능, 병을 이기는 권능, 저주를 이기는 권능,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 와서 우리가 죄의 파도 위를 밟고 세속을 밟고 질병의 파도를 밟고 저주의 파도를 밟고 죽음의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긴 예수님의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생각이 희망으로 변화되고 꿈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큰 태산 같은 문제를 당하여 숨도 쉴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목을 조여놓은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었습니다. 산에 산당이 있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목상이 있으니 그가 나를 도와줄까? 아니야 아니야,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않으시고 지키셔서 실족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재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세상에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니 하시고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도 우리를 24시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며 실족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소니 드 멜로가 쓴 1분 지혜라는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수련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에게 와서 원장님 나는 수도사로 돌아왔으니 몇 년째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부르시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수도사 원장이 가만히 팔짱을 끼고 이렇게 안경넘으로 보냅니다. 바로 너 옆에 계시네. 없는데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아 술 취한 사람이 왜 집을 못 찾아가느냐, 술 취한 사람이 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술 취한 사람이 왜 비틀거리느냐, 술에 취했기 때문에 지정신이 아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 세상에 취해 가지고서 천국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도 못 본다. 네가 무엇에 취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인다.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방탕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이고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셔서 실족지 않게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50년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비난도 많이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명예훼손도 많이 당하고 어떤 때는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언제나 즐겨 읽는 것은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지나니까 천지가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나와 같이 계신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같이 못하는데 주께서 같이 계신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고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교회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나는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여 주님 같이 계시니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계신 주님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용기와 힘을 얻어 50년의 세월을 승리하고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같이 계시는 것을 몰랐었으면 저는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중도에서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생애를 붙들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낮에 일어난 사건과 밤에 일어난 사건을 주님께서 다 동시에 지켜서 여러분을 하여금 해를 받거나 파멸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야훼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공기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날 또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말하는데 환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환난입니다. 고난은 다 당하지요.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만 환난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환난입니다. 지진은 환난입니다. 큰 홍수는 환난입니다. 유행병은 환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환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은 종종 통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은 통하게 하지만 환난은 다가오면 우리는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죽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감당치 못하지 않아요. 홍수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유행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환난에서 우리를 면케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쪼박쪼박 걸어가면서 자기는 부모 없이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뒤를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하시지만 환난을 통해서 파멸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파멸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에 우리 국민일보에서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연재 간증이 나온 것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민일보에서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비행사 신일덕 씨의 간증을 매우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90년 11월 아주 맑은 날씨에 신일덕 씨는 승객 165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사이판에 거의 도착에 대해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이제 기아를 내려야 바퀴를 내려야 되는데 기아를 내리려고 하니까 바퀴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계를 조작하고 당겨도 기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비행기가 바퀴가 없이는 불시착할 수밖에 없고 불시착하면 비행기가 맷동강이 나고 불이 붙고 많은 사람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일덕 씨는 열렬한 그리스도의 신자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조종관을 부조종사에게 맡겨놓고 기관사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얼마나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고함을 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온몸이 땀 범벅이 되고 막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무나 감동해서 그만 비행기 안에서 할렐루야 고함을 치고 기관사에게 우리 조종관을 잡아 다시 조종해보자고 기아 내려온 조종관을 잡아당기니까 쭉 바퀴가 내려와요. 승객들에게는 이미 불시착할 때이니 고개를 다리 사이로 깊이 숙여놓고 양다리를 손으로 붙잡으라고 해서 온 승객들이 다 기절초풍을 하고 놀라셨는데 갑자기 그 마이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기장이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비행기는 무사히 안착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환난인 것입니다. 그대로 불시착했더라면 비행기가 박살이 나고 163명의 생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위에 주님께 부르시니 환난을 면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진리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우리에 대한 진정한 도움은 태산 같은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의 태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빚쟁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신 것입니다.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신 것입니다.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사람이요 예수 사람이요 천국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악의 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속의 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병의 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주의 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망의 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때도 바라보고 깨어날 때도 바라보고 앉아도 바라보고 일어날 때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감사하십시오. 주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손으로 내밀어서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앉아도 플러스, 서도 플러스, 걸어가도 플러스, 언제나 플러스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눈을 들어 세상의 태산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떨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몸쓰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를 멸하시고 질병을 도말하시고 사망을 철폐하신 권세와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용감하게 일어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우리는 다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느끼며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종교인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물에 빠진 사람 물으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